안녕하세요. 벌써 봄이 왔는지 낮엔 제법 햇살이 따사로운 것 같아요. 오늘 저는 좀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분이가 좀 그래요. 아빠가 그동안 우리 가족의 멋지고 행복한 추억을 가득 남겨준 캠핑카를 파시기로 결정하셨어요. 그 이유는 저 때문인데요. 무슨 말이냐고요? 아이들이 다 그렇듯이 저도 이젠 다 커서 엄마 아빠랑 같이 놀러 다니는 것보다는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좋아졌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얼마 전부터 엄마가 캠핑 가자고 꼬셔도 저는 거절했걸랑요. 그랬더니 글쎄 캠핑카를 파신다는 거예요. 뭐 할 수 없는 일이죠. 저는 이젠 친구들이 더 좋고 제 나이도 나인 만큼 언제까지나 엄마 아빠랑 같이 놀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? 그래서 그동안 아끼던 저희 캠핑카를 코지 캠핑카 마켓에 맡기기로 했답니다. 코지 캠핑카 마켓 아저씨들은 참 친절한 것 같아요. 전에 언젠가 한두 번 들렀었는데요. 사탕도 주시고 콜라도 주셨걸랑요. 많이 아쉽기도 하지만 나중에 더 큰 캠핑카로 바꾸시기로 한 거니까 괜찮아요. 정말이지 우리 가족들은 이 캠핑카를 많이 아끼고 사랑했었답니다. 행복한 추억도 많이 많이 만들었고 또 여기저기 많이 다녀서 너무 좋았어요. 어느 분께서 우리 캠핑카를 가져가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캠핑카 많이 입고해 주시고 가꾸어 주세요. 감사해요.